안녕하세요. 오늘은 색다른 애호박 볶음을 해보려고 해요. 그동안 애호박을 새우젓에 담백하게만 볶아 드셨던 분들은 이 매콤 칼칼한 레시피를 잘 봐주세요. 먼저 애호박을 길게 반으로 자른 뒤 삼각 모양으로 숭덩숭덩 크게 썰어주세요. 그리고 소금 두세 꼬집을 넣어 살짝 절여줍니다. 양파 한 개는 호박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고 당근은 털을 이용하여 꽃 모양을 만들어 보았어요. 대파는 간을 가른 뒤 굵게 썰어 두 큰술 정도로 준비하고 색감을 위해 홍고추 조금은 어서 썰어 주었답니다. 표고버섯 3개는 기둥을 떼어내고 젖은 키친타월로 깔끔하게 닦은 뒤 4등분으로 크게 썰었어요. 이제 양념을 만듭니다. 다진 마늘 1큰술, 고춧가루 1큰술, 두반장 반큰술, 새우젓 반 작은 술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. 이제 볶아볼게요. 달군 팬에 식용유 2큰술을 넣고 절인 애호박을 먼저 넣어 볶아주세요. 이어 물 2큰술을 넣고 뚜껑을 닫고 2-3분간만 익혀줍니다. 이어 나머지 야채들도 넣어주세요.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도 넣습니다. 미림 2큰술도 넣어 함께 볶다가 뚜껑을 닫고 5분만 더 익혀줍니다. 끝으로 참기름 1큰술, 깨가루 1큰술을 넣으면 간단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매콤 칼칼 애호박 볶음 완성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